있었고. 좋아요 구매 박스 속보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은하고 챕터2의 히든보스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신규 보스 컨텐츠와 함께 무기와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재밌는 소식도 몇 가지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은하고 챕터2 추가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신규 보스와 함께 신규 무기 1종과 신규 퀘스트 4종이 추가됩니다. 이번 퀘스트는 신규 보스 처치와 함께 다소 어려운 퀘스트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조언과 함께 연구원 론다에게 가보라는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불쌍한 프로포만 지겹게 잡던 캐피노가다가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 중입니다. 은하고 챕터2 밸런스가 변경됩니다. 챕터2 우주해적 던전들의 캐피 보상이 기타 던전들의 보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캐피 보상량이 약 10% 정도 상승될 예정입니다. 적용되는 우주해적 던전에는 수집 해적의 해적선과 마그넷 해적의 해적선이 포함됩니다. 은하고 챕터2 오류가 수정됩니다. 플레이어가 치유포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프루프가 공격 대상을 변경하지 않던 오류, 온천 동굴에서 가시함정과 절벽함정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지형을 탈출할 수 없었던 오류, 테러도치가 방어력 무시 효과를 받지 않던 오류, 헬타워 전기공 3차 수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6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6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에프고 코믹스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예약 판매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예약 판매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에서 진행되고요. 오프라인 서점에는 6월 24일에서 25일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코믹스 쿠폰이죠. 에프고에서 귀여움을 담당했던 냥들의 무제한 날개 날아가냥과 최대 50만 미네랄까지 얻을 수 있는 미네랄 랜덤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도니스님 트위터에서 챕터3에 나올 인물 일러스트가 미리 공개됐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극장에 등장할 NPC 정태현입니다. 감독 같은 느낌의 정태현, 스킨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네요. 마지막 소식은 유튜브 어썸피스 채널에 새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좀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좀비스쿨의 첫편 토끼좀비 편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좀비고 좀비들에 대한 짧은 설명과 이야기가 담기다가 말았습니다. 좀비들의 귀여운 이 짧은 영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픽셀 드라마 다음 편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상 쯔둥이었습니다. 핫!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또이 바이.